동화 아기 돼지 삼형제. 숲속 어느 마을에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얘들아. 네, 엄마. 너희도 이제 무엇이든 스스로 해보려고 노력해야 한단다. 먼저 너희가 살고 싶은 집을 한번 지어보렴. 네? 스스로 집을 지으라고요? 네, 그럴게요. 네, 엄마. 아기 돼지 삼형제는 집을 떠나 세 갈래 길에서 헤어졌어요.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기로 했어요. 아, 저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야겠다. 후, 지붕은 조금만 쉬었다 지어야지. 오동통통 맛있겠군. 꿀꺽. 미니모 어디 숨었어? 잘했다 미니모. 미니. 어? 너 여기서 뭐해? 우린 숨바꼭질 중이야. 우와, 나도 같이 하자. 그래, 그럼 내가 먼저 술래할게. 좋아. 나 이제 찾으러 간다. 크아! 아, 늦됐다. 도망가봐야 소용없대. 거기 서래. 뭐? 늑대가 나타났다고? 어떡해. 어서 집 안으로 숨자. 하지만 지붕을 다 못 지었는걸. 내가 도와줄게. 첫째 돼지 집의 지붕을 완성해줘. 호이호이 핑크퐁. 어서 들어가자. 숨어봤자 소용없을걸. 숨어봤자 소용없을걸. 입김을 풀자. 후! 내가 불면 집이 부서질 거야. 더 세게. 후! 엄마야! 이껏 지푸라기 집쯤이야. 어떡해. 어? 저기! 응? 뭔데? 도망가자! 한편 둘째 돼지는 나뭇가지로 집을 지었어요. 아, 배고파. 밥 먹고 나중에 다시 지어야겠다. 살려줘! 어? 무슨 일이야? 무서운 늑대가 쫓아오고 있어. 어서 우리 좀 숨겨줘. 뭐? 늑대가? 하지만 아직 문을 다 못 지었는걸. 어떡해. 늑대가 곧 쫓아올 텐데. 나한테 맡겨줘. 둘째 돼지 집의 문을 완성해줘. 호이포이 핑크퐁. 우와, 완성됐다. 어서 집으로 들어가자. 감히 날 속이고 도망가? 흥, 지푸라기 집은 날아갔지만 이 나무 집은 안 될걸? 흥, 과연 그럴까? 숨어봤자 소용없을걸. 입김을 풀자. 후! 내가 불면 집이 부서질 거야. 더 세게. 후! 후! 내가 불면 집이 날아갈 거야. 더더 세게. 후! 나무집까지 날려버리다니. 어때? 내 입김 세지? 어디 이제 잡아먹어볼까? 꿀꺽. 어떡해. 마지막으로 셋째 돼지는 벽돌을 쌓아 집을 만들었어요. 문도 지붕도 다 있는 아주 튼튼한 집이었어요. 휴, 다
다 지었다. 이제 좀 쉬어볼까? 셋째야! 우리 좀 살려줘! 어? 무슨 일이야? 늑대가 쫓아오고 있어! 게다가 우리가 지은 집도 입김을 풀어서 모두 날려버렸어! 뭐? 우리 집은 튼튼해서 괜찮을 거야.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보기보다 제법 빠른데? 흠! 튼튼한 내 벽돌집은 절대 못 날릴걸! 과연 그럴까? 벽돌집에 숨은 아기 돼지 삼형제와 핑크퐁, 니니모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숨어봤자 소용없을걸! 입김을 풀자! 후! 내가 불면 집이 부서질 거야! 더 세게! 후! 후! 내가 불면 집이 날아갈 거야! 더 세게! 후! 에이! 왜 무너지지 않는 거지? 한 번 더! 후! 엥! 안 날아가잖아! 와! 이제 됐어! 여긴 안전해! 거봐! 벽돌집은 끄떡없지? 에이, 화가 난다! 화가 나! 이대로 물러설 순 없지! 늑대가 돌아갔나 봐! 이제 나가볼까? 아직 안 돼, 형! 어? 저기! 니니? 저런! 늑대가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늑대가 굴뚝으로 내려오려고 하나 봐! 어떡해! 무서워! 어떡하지? 아! 그럼 되겠다! 굴뚝 안에 뾰족뾰족한 밤송이로 가득 채워줘! 호이포이! 자, 됐다. 아기 돼지들아, 기다려라. 뜨거워. 누가 이 가시 좀 빼줘요. 늑대 살려. 야호! 늑대가 도망갔다.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핑크퐁. 뭘, 튼튼한 집 덕분이지. 나도 셋째처럼 튼튼한 집을 다시 지어볼래. 나도. 형들, 튼튼하고 멋진 집 꼭 지어. 그럴게. 힘내, 니니, 니니. 영상 재밌었어? 핑크퐁 플러스로 다양한 놀이 활동도 즐겨봐. 지금 무료로 시작해봐.